네,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매출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역시 초반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인데요. 이를 두고 정부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전문가는요, 내수 경기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내수가 회복이 된 걸까요? 아니면은 반짝 호황에 불과한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아시아 금융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 교수 연결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올해 추석 매출이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소비 심리가 워낙 우리가 이제 그 메르스 효과 때문에 이제 5월달, 6월달에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기저 효과도 있고 해서 7, 8월 달에 소폭 회복되다가 이번에 이제 블랙프라이데이라든지 혹은 그 개별 소비세율 인하 때문에 9월 달에 좀 상당폭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것인지 4분기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 여건들이 현재 고용 사정이라든지 혹은 그 소비자들의 현재 특히 그 이제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소비를 못하고 그다음에 작년들도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현재 평균 소비 성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이 지금 이 블랙프라이데이라든지 혹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소 좀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부는요, 이 소비 증가뿐 아니라 생산과 투자 지표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금 이제 이 앞으로 나아질 것을 전망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좀 정부 입장이 근거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지난 8월 산업 생산이 전월비 0.5%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게 지금 산업 생산 증가율이 8월 한 달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업 생산 같은 경우에 7월 달도 마이너스 0.3%였는데 8월 달 0.3% 전월 대비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비도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일단은 그 산업 생산이 증가하니까 이것이 이제 일단은 경기가 반등 기조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만 그런 한 가지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말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 일단 제조업 가동률은 더 하락을 했어요. 74.3%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산이 증가했지만 많이 팔려서 그런 건 아니고 재고가 증가해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판매는 증가했지만은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지금 그 상반기에 한 6% 정도 하락, 금년에 한 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지난달에도 8% 넘게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네. 수출이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재고가 좀 증가하고 가동률은 하락하는 산업 생산은 증가했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8월 달에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가 경기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기에는 수출 부분이 너무 지금 안 좋고요. 그다음에 내수 부분도 이것이 4분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신중하게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정부가요. 내수 진작을 위해서 꺼내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이게 무늬만 세일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소비 심리를 깨우는데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추석 대목 소비도 이제 증가했고요. 네. 백화점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게 대체로 한 뭐 10% 안팎 다 증가하니까 증가했고, 그다음에 그 추석이 끝난 이후 이번 달 들어서도 블랙프라이데이 효과가 나타나서 백화점 판매가 2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보면은 일단은 블랙프라이데이 효과가 일단은 나타난 것이다.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왜냐면 블랙프라이데이 뿐이 아니고 이제 개별 소비세까지 인하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대형 가전제품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일단은 회복이 되고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할인폭이 너무 적어서 네. 제조업이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 미국 같은 많은 제조업체가 참여해서 할인폭이 많기는 80%까지도 할인이 네. 된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서 조금은 이제 아직 처음이니까 이제 뭐 이렇다고 봐야 되겠는데 네. 조금 더 처음에
효과는 일단 초기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좀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다소 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두 주 동안인데요. 아직 이제 시간이 더 남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결국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임시공휴일 정책, 또 환율, 금리, 다양한 경제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가계 소득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모두 소비로 이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결국은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하나는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고용 사정에 소득이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와야지 뭐 일시적으로 이런 소득까지 오는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계는 그 순자산이라고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것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 금년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주택가격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은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었다는 보기 힘들고 반면에 이제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가계 순자산이 아직까지 소비를 증자시킬 만큼 증가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FRB에서 계속 이번에 역점을 두어서 미국은 거의 주택가격이 글로벌 금융위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고 가계부채도 가처분 소득 대비 135에서 11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네. 105%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100에서 114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소비를 할 수 있다기 보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것이 145%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소비를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고용사정도 안 좋고 가계 순자산이 네. 그렇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우리 내수 통계 추이라든가 지표들을 두고 지금 일본형 불황의 조짐을 읽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74년부터 91년까지 중성장기라고 그래서 4.2% 성장을 하다가 92년부터 이제 저성장기로 들어서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92년부터 2011년까지 5.1% 성장을 하다가 네. 2012년부터 2%대로 떨어졌습니다. 성장률이. 네. 그렇지만 이것이 일본은 그 당시에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간 92년도 0.7%인데 이때 이미 일본은 1인당 소득이 3만 불대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우리는 지금 현재 2만 8천 불대에서 3만 불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2%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과거 저성장기와 맞먹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해도 건물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교수님 뭐 지표를 쭉 동원해서 설명 주셨습니다만 짧게 요약하면 현재 고용의 불안이 우리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이 그다음에 60대 이상은 노후 불안 때문에 이제 뭐 거의 네.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끝났는데 퇴직은 해서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후 불안 이 두 가지가 크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또 좋은 일자리 문제로 돌아가는데요. 이 청년층 비정규직 증가도 이 한 요소를 또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소비를 증대시키려면 이제 청년층이나 청년은 일자리 문제고 장년들은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자영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400만 명 정도가 혼자서 하는 월세비 100만 원 안팎의 영세 자영업이거든요. 네. 예, 그런 소리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해결책은 아주 원론적입니다. 기업 투자 환경을 구조 계획도 하고 규제 혁파를 해서 개선해주면 기업들이 투자해야만이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오늘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국회에서 또 뭐 경제민주화 무슨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네. 해요.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뭐 생각을 같이 하는 모양인데 정말 일자리 좀 생각해. 경제민주화는 또 기업에 규제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일자리도 없어지고 또 문제 생기니까 제발 정치인들은 경계 좀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자 가계 위주의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금융학회장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